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동계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청산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시트은행의 무책임한 소비자금융 조회속 청산 단계적 폐지 결정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어제 한국시트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분 청산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시티은행 그룹의 13개 국가 소비자금융 철수 발표 이후 수개월간에 걸친 복수의 인수 의향자들과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허심만 썼을 뿐만 아니라 고객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은 신용만 하고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조회속 청산 단계적 폐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4시 희망퇴직 시행안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을 감사 속 깊이 삼키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장을 지키겠다는 노동조합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직원 희생을 통한 고통 분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시티 경영진들은 희망퇴직 노사 합의 직후 불과 1시간 만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산을 바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산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번에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결국 언젠가는 모두 실업사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2,500명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이 모두 거리로 내몰려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낸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은행 창구에는 예금을 찾아가 있다는 고객님들이 줄을 섰고 콜센터에는 내 대출이 만기 때 연장이 가능하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은 고객 보호, 직원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일단 몸부터 빼서 미국으로 도망가자는 것입니다. 저들의 무능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저희들의 무책임함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매각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시티그룹의 조급함입니다. 4월 매각 결정 이전인 2월에 언론을 통해 한국 철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매각 시도를 하기도 전에 철수부터 공식 발표하고 시작하니 그 어떤 인수위원장가 소위 가격과 고용 승계 인원을 후려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갈 것이니 할 값에 고용 승계 없이 내놓으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매각의 실패 원인은 한꺼번에 손을 터는 매각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소매금융 전체와 또는 일부를 한 곳의 금융사에게 한꺼번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매각이 힘든다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이나 카드업 라이센스가 있는 곳에 한꺼번에 손을 터는 손쉬운 매각 방식을 추진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재매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티 브랜드와 일부 지분을 5년간 유지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수십 곳에 나눠 매각하는
우리 금융 지주 방식의 희망 수량 입찰 경쟁으로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도 아니면 조속 청산 결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2년 후 재매각에 성공한 2016년 콜롬비아 시티의 사례와 같이 향후 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 매각을 유보하고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0년 만에 은행 라이센스가 생길 수 있는 기회인데 시티그룹의 졸속 매각으로 고객과 직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시티은행 전 직원들은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총파업을 포함한 쟁행위 찬반 투표 찬성률을 2020년도 임단역 99.14%, 2021년도 임단역 91.19%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 투쟁기금 모금 찬반 투표 역시 94%의 압도적 찬성률로 결의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청와대와 금융위협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27일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그 투쟁은 들불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각오와 준비를 마쳤습니다. 300만 고객 보호와 2,500 소비자 금융 직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사 항전의 의지로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에 촉구합니다. 한국시티은행 소비자 금융 청산 단계적 폐지는 명백한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입니다. 이것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은 본인들 마음대로 전체 지점을 모두 폐쇄하고 대출, 예금, 카드 등 수익이 저조한 사업을 골라서 마음대로 폐지하고 나아가 소비자 금융 전체를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업이 인가 사업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융을 핏줄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인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종인 은행이 일방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청산을 결정하는 첫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산이 묵인된다면 역사는 외국계 은행의 일방 철수에 처음으로 무릎 꿇은 대한민국 금융당국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